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자료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제출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들고 와서 피켓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십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자료들 철저하게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자질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로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해왔는지 그 길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점에서 언론화를 직접 운영하신 김행 후보자 경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됐던 성폭력이 고발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보도시 따라야 할 보도 윤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데다가 양평원장 공직 경험까지 있는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화면에 나온 내용들 다 동의하시죠? 질의를 안 듣고 계시니까 지금 네, 이것도 동의합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질의를 동의합니다. 좀 들으세요. 네네. 후보자께서 사전 답변으로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동일한 취지로 수립된 게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입니다. 화면에 나온 내용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보겠습니다. 성평등한 언론을 위해서 이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데,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한 언론사의 수장으로서 이 원칙들 다 지켜가면서 언론사 운영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들 지켜가면서 운영하셨냐고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 네.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다면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몹쓸 짓, 파렴치한 짓 같은 표현으로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 썸네일 보이세요? 네. 네, 후보자님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질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아주 악의적인 이미지들만 골라 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밟아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를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적했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네,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가 놀랍게도 이 직업이었다. 피해자의 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가십거리 삼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요, 시정 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 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놓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명백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이 사례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 침소봉대한다고 하실까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에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대1로 땡땡을 하자고 하반신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입에 다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요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중위의 시장 공고를 받았던 기사들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요, 여성 유명인에 대한 성적 특성만을 부각한 성희롱적 보도도 악질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역대급 노출이다. 눈풀 풀렸다. 갈 때까지 갔다. 오우야. 이게 위키트리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팩트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들의 논란글들을 퍼다 나르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그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양산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 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뭐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73건입니다. 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 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성차별적인 2차 가해적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사의 수장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평등 지표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사들 본 적 분명히 있으시죠?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표이사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언론사의 왜냐하면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제가,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네, 제가,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